9m 큰 방에 구들놓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가르치고 제가 경험하기로는 아궁이의 그 바닥에서 방바닥 높이를 1m 55 이렇게 그 해라고 많이 가르칩니다. 그래서 제가 그 큰 방에 위에서 방바닥에서 아궁까지 옛날 아궁까지는 1m 55인데 자침간을 묻지 않는 상태에서는 불을 지펴 보니까 이렇게 그 아궁 윗 입술이 시커멓게 얼음이 묻는 식으로 불이 내치고 고래 속으로 잘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. 그래서 다시 50cm를 내려봤습니다. 50cm를 내려가지고 다시 그 아궁이를 만들어 보니까 불은 그 어느 정도 잘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불이 이렇게 힘이 없습니다. 일반적인 그 구들놓기 그 동영상을 많이 보는데 이 정도 그 아궁이 하열이 고래 속으로 들어간다면은 아주 그 힘차게 잘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. 그러나 제가 경험한 그런 그 구들놓기에서는 이 정도의 그 불힘으로는 9m의 큰 방에 윗목까지는 도착하기가 어렵습니다. 뭐 3m나 한 4m 방은 윗목까지 뜨시겠지만은 아주 큰 방 9m의 그런 큰 방에는 이 정도의 그 아궁의 화열이 고래 속으로 들어가는 불힘으로는 고래 속의 냉습을 밀지 못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옛날의 아궁이는 여기인데 자침간을 묻지 않고 이렇게 그 50cm 내려가지고 다시 아궁이를 조성해도 불이 잘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. 기울기를 더 줬는데도 불이 안 들어갑니다. 그만큼 고래 속에는 그 무거운 냉기와 습기의 그 압력이 아궁의 하열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냉습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무음 구들 기법의 여섯 번째 좌침관을 묻어가지고 연기는 위쪽 굴뚝으로 뽑아내야 되고 고래 속의 냉습은 그 아궁이 바닥으로 해서 더 밑으로 무거운 냉습이 밑으로 가라앉는 성질이기 때문에 밑으로 빼야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좌침간을 묻지 않는 방인데 큰 방일수록 이 좌침간은 꼭 묻어야 되는 것입니다. 그렇지 않으면은 큰 방, 9m의 큰 방의 윗목은 따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.